그렇고 나는 그 본당 신부 할 때, 성모의 밤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 화관 이렇게 해 놓고, 교우들이 참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원하고, 막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리 마리아여 내 주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이 성가는 내 장례때 봉원성가야. 내 네, 봉원성가 성모님한테 봉원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체성가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커갖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갖고 신학교 축제 때 독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C 프랭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예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피파니스 미룸 이건데 이건 일반인이 못불러 음이 높아갖고 그래서 난 죽을 때 아예 성악가 한 놈을 사놓고 죽을 거야 아예. 아예. 야너나 죽으면 꼭 와서 불러라. 아 나에 돈을 줘놓고. 퇴장 네. 성가는 내한 평생을 예수님 안에 내 온전하게 그 말씀아. 내 결코 뒤를 바라봄 없이 그분만을 따릅니다 얼마나 좋아 한평생 예수님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장례 때 이런 성과 울려 퍼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이 세상 떠난 이영원 보소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뭐 죽으러 가?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어그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 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이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에이,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요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줘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번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그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은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은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끝까지. 그런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여든 일곱 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까지 이제, 이제 달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몇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여든 일곱 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근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두 시간 세 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근데 신부님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 요 밥을 떠나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곡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곡기를 끊으면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를 끊으면 요 내가 음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요 고기 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 소리도 안 내요. 신음 소리에 다는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래카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음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강의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아.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해 보면 몸에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 많은 거야. 그만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고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고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기 뭐야 어 우리 저기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래요 목에 구멍을. 영국 이코노모스티지에서 이 발음이 잘안 나오네. 이. 이코노미스티지에서 죽음의 질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 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 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끝까지. 죽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주 우리나라는 주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야.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어뭐이 서양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죽을려고 하면 그래요. 아는 거 없이 안죽을려고 하면 죽음 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 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 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그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이제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어막 사정안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여학년,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이 그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네. 그 할머니는 내, 내 생각에는 그냥 직 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 주냐면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 줘요. 언제 받아 주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여 원도 한도 없이 놔 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 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 의료원에서 조사해 를 봤대요. 80이 넘어가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삼 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삼 개월 후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을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을라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죽을 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고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 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나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분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 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인연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래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아 새벽 2 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 하고 또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 해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러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한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제로 60년 동안 사르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아 근데 뭐3일 동안 혼수 상태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laughs>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눈을 뜨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 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했어요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 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대갖고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사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돈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로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 의지가 의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눈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다하루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 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 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laughs>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떡 모자를 쓰고 곰방대를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 시민님 나 이걸로 영정 사진 할 거다. 그니 시민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시민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 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만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만칼라 찬 걸로. <laughs>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래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 자매하고 우리 저기 뭐 센시하고 신부님,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 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언제나 그걸로 끝이라고. 네?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음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해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 놓고 내가 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에, 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어, 여러분들 얼굴들이 되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 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 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차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아흔 세 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죽 죽고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흔 세살의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 이제 기도를 해 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라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저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laughs> 여러분들 나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 하면 막막숨넘어기일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사진 하나를 준비 못해 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크해갖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그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문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몇년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 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뭐 이렇게 슬프다고. 그래서 나는 장례 미사 때난 성가 난다 정해놨어요. 아예 성가 번호 못 정하게." 내가 정해 놨는데 나는 어 처음 성당 나가서 배운 성가가 주날개미시요나그 입당 성가로 정해 놨어. 주날개미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두운 이 밤에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미 쉬는 내 영혼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영원히 살게 된대잖아요 얼마나 좋아 입당성가 봉헌 성가는 내가 성모님을 참 좋아해. 사실 난 중학교 때 성모님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학교만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니네는 마리아교다. 말이 마리아, 얼마나 싸움을 걸어오는지. 성당 가서 성모님 째려보면서, 아유, 내저 성모님만 없으면 애들한테 괴롭힘 안 당하는데, 내 맨날 이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 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하,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산도 옮기리.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갈수록 성모님이 너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할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 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참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원하고 막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오리. 마리아여 내 주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이 성가는 내장례때 봉원 성가야. 네 봉원 성가 성모님한테 봉원하고 그다음에 그 성채 성가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커 갖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 갖고 신학교 축제 때 독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C 프랭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피 파니스 미룸 이건데 이건 일반인이 못 불러. 요 음이 높아 갖고. 그래서 난 죽을 때 아예 성악가 한 놈을 사놓고 죽을 거야. 아예. 아예. 야너나 죽으면 꼭 가서 불러라. 아 나에 돈을 줘놓고. 폐장성가는 네. 내 한평생을 예수님 안에 내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내 결코 뒤를 바라봄 없이 그분만일 따를 믿다 얼마나 좋아 한 평생 예수님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장례 때 이런 성과 울려퍼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떠난. 이 영혼 보소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뭐 죽으러 가? 어. 여러분들, 우리 가요.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야.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 놓고 죽자네.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미리 죽을 때한뭐한 뭐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꽃 예쁜 걸로 해 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이 성가 해 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 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에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 보라는 거. 꺼내 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 0에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여섯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었대,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대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을 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 할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 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 여행이나 가지. 그러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 봉투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라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 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할머니들이 깜짝 놀래는 게 이게 뭔소린가아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큰날 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 잡고. 회먹으로 가지, 배타로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랬는데,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레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 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은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저기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의 갖다 주고 신부님이 1천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laughs>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이제 음, 이제 성작하고 성업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천만 원은 뭐냐 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음을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 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일 년에 삼백 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주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laughs> 아, 이거는 농담이에요. <laughs> 이거는 농담이고 어, 본당 신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신부님한테. 네.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아, 나는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영정 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 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예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래줄에 눌러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 내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이 끼어갖고 황금 연휴야. 2017년. 2017년이라봤자 이제 뭐 2년,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황금 연휴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지만은 계속 황금 연휴잖아, 지금. 계속. 앞으로 50년 동안 황금, 연, 황금 연휴.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생태 마을에 매년 이제 정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봤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던 애들이야. <laughs> 그래갖고 여기 뭐야 다시 또 본당 신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나네들 유아세례 주고 뭐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은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 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자기네들이 무슨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뭐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자기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은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고 한 5년 모아 가는 건데 자기네끼 너무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이 거기 벌써 20명이나 모였대 한 10명 데리고 갈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 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 생태 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보좌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저 신부, 이 신부 된지 1년밖에 안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웃음> <웃음>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10만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만 가느냐, 하면 비행기가 한 230만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천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수 있어요 거의 가면 여러분들 할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자란데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운데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 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갖고 우리 문화 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 주면은 여러분들 가갖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0.7년 곱하면 6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1년에 1년 1천만원 1년 써요. 1년 1천만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해는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아,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 모았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달한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1년 가갖고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복고 하지 말고 막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에? 좀그 아름다운데 가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아프리카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말 안해도 안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전날이고 전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 너무 재미없어요. 응. 자.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은 인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어투를 거칠게 하면 이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이런 말투에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카페에서 어린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두잔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메리카노 두잔 부탁드린다고 말하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라고 처지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몸에 베어 있고 그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은 이미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티가 나려고 아무리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을 온몸에 휘둘러도 그런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절대로 그게 귀티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타인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은 나를 귀티 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박수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유한하고 언제라도 잊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당장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으므로 남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심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떠올리면 자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란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오직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희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 가치를 감히 우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행동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품격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려라는 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할때귀 기울이고,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배려는 그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타인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면 더 뜻깊은 배려를 할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차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아함은 바로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일단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면 행동 또한 매우 차분해지며 매사에 좀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살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대체로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안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연이 떠나갔다고 해서 차분함을 잃고 상대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 인연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수없이 좋은 인연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야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은 보통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귀티가 넘쳐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차분한 사람들은 얕은 물처럼 시끄럽게 흐르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얘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얘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어그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 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이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에이,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3 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질라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은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 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아서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 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줘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번 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신부님 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면 하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하면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그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은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은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끝까지. 근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여든 일곱 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까지 이제, 이제 달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 당신이 몇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여든 일곱 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근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2 시간 3 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근데 신부님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요, 밥을 떠나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곱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곱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큰 편안하게 죽는 건 곶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곶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곶기를 끊으면요. 내가 음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은요. 곶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 소리도 안 내요. 신음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레카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음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강의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 그랬는데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laughs> 바람 많이 피는 거야. 아. 몸에 60인 어머도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해 보면 몸에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곡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기 뭐야 어 우리 저기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래요 목에 구멍을. 영국 이코노모스티지에서 발음이 잘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티지에서 죽음의 지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 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땅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끝까지. 죽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주 우리나라는 주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어 뭐이 서양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가 되면요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죽을려고 하면 그래요 아는 거없이안죽을려고 하면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에그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온 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예, 보자, 보좌,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어, 막 사정안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6학년,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손이그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네. 그 할머니는 내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 막 죽기 전에 일부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 정신이 온전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나줘요.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laughs> 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가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대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을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을라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죽을 때. 어쨌든 이제 시모님이 87세인데 곱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분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2년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렇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아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시무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시무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 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그냥 한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제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아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랬는지 몰라 <laughs>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랬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보다고 저렇게 눈 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 주셨거든요. 보좌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 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근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사랑이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돈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야의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 막이고, 내 의지,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저눈좀 마주치라고. 다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그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꼭다 하루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 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laughs>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빵떡 모자를 쓰고 곰방들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 시민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시민님이 싫다는 거예왜 싫으냐 그랬더니 시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망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망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 대로 할 거냐, 70 대로 할 거냐, 80 대로 할 거냐 그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저기 뭐 센시하고 신부님, 신부님 골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언제으뭐 그걸 끝이라고. 네?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음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 사진으로 해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 나갔고 내가 저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에, 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정 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 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 사진 찍읍시다 하고 어, 여러분들 얼굴 들이 되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 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 할때 87살 먹은 루시 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 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차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아흔 세 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면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죽 죽어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의)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로 온 거야. 그 이제 기도를 해 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 있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하고 갔대요. 그런데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저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laughs> 여러분들 나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 하면 막순넘막일일부 직전에 엄마 영정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해갖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 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그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무니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몇년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 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뭐 이렇게 슬프다고? 그래서 나는 장례 미사 때난 성가 난다 정해놨어요. 아예 성가번호 못 정하게. 내가 정해놨는데 나는 어 처음 성당 나가서 배운 성가가 주 날개 미시해나그 입당 성가로 정해놨어. 주 날개 믿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두운 이 밤에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미 쉬는 내 영혼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영원히 살게 된대잖아요 얼마나 좋아 입당성가 봉원 성가는 내가 성모님을 참 좋아해. 사실 난 중학교 때 성모님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학교만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니네는 마리아교라고 말이 마리아, 얼마나 싸움을 걸어오는지. 성당 가서 성모님 째려보면서, 아유, 내저 성모님만 없으면 애들한테 괴롭힘 안 당하는데, 내 맨날 이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하,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산도 옮기리. 네. 그거 알죠? 네.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laughs>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여 져요아 네.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고 나는 그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할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 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참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원하고 막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 비. 마리아여 내 주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이 성가는 내 장례 때 봉헌 성가야. 네 봉헌 성가 성모님한테 봉헌하고 그 다음에 그 성체 성가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커갖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갖고 신학교 축제 때 독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C 프랭크의 파니 스안젤리쿠스에 파니 산젤리쿠스 피 파니 손 미룸 이건데 이건 일반인이 못 불러 음이 높아 갖고. 그래서 난 죽을 때 아예 성악가 한 놈을 사놓고 죽을 거야 아예. 아예. 야너나 죽으면 꼭 가서 불러라. 아나 돈을 줘놓고. 퇴장성가는 네. 내 한평생을 예수님 안에 내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내 결코 뒤를 바라봄 없이 두분만일 따를 믿다. 얼마나 좋아 한 평생 예수님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장례 때 이런 성가 울려퍼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떠난. 이 영원 보소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뭐 죽으러 가?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요,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예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놓고 죽잖아요.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에? 예?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미리 죽을 때한뭐한 뭐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예물 갖다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이 성가 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말이야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야.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여섯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었대,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예,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을 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헝금봉태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라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죠. 할머니들이 깜짝 놀래는 게 이게 뭔 소린가? 아,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큰날 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 잡고 회 먹으로 가지, 배 타로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다음에 생태 마을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고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레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 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은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저기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주고. 신부님이 천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laughs>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이제, 음 이제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천만 원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 내가 그 할머니 1 년에 3 0 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두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것 낼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laughs> 아, 이거는 농담이에요. <laughs> 이거는 농담이고, 어, 본당 시무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시무님한테. 네.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아, 나는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영정 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 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애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래줄에 눌러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 내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이 끼어갖고 황금 연휴야. 2017년, 2017년 이래 봤자 이제 뭐 2년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황금 연휴와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지만은 계속 황금 연휴잖아 지금 계속 앞으로 50년 동안 황금 연 황금 연휴.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생태 마을에. 매년 이제 정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하는 를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봤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던 애들이야. <laughs> 그래갖고 여기 뭐야 다시 또 본당심으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나네들 유아세례 주고 뭐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은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넣었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안 놀아 줘요. 안 놀아 안 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 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 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그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그 장인애들이 무슨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뭐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은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고 한 5년 모아 가는 건데 자기네게 너무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이 거기 벌써 20명이나 모였대 한 10명 데리고 갈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 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현 님이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 생태 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 직원들이 막회의를하더니 30명 직원들이 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자신 분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 이 신부된 지 (1년밖에) 안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 하느님한테 봉헌한대요참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웃음> <웃음>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한 달에 이제 100만원씩 100,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이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만 가느냐면 비행기가 한 230만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삼십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삼십만 원만. 그럼 이백 삼십만 원에 삼십만 원이면 삼백 육십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육백만 원. 그리고 사백만 원은 거기다 주고 천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일년 갔다 올수 있어요. 거의 가면 여러분들 할일 너무 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운대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 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 갖고 우리 문화 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 주면은 여러분들 가 갖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0.7년 곱하면 6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1년이 1년, 1년 천만원 써요. 1년 1천만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해는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아,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고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대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달한 한 주면 2천만원3천만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할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갖고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복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에? 좀그 아름다운데 가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에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말 안해도 안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전날이고 전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 너무 재미없어요. 응. 자.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은 인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어투를 거칠게 하면 이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이런 말투에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카페에서 어린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두잔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메리카노 두잔 부탁드린다고 말하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라고 처지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뷰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고 그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은 이미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뷰티가 나려고 아무리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을 온몸에 휘둘러도 그런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절대로 그게 귀티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타인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은 나를 귀티 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박수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유한하고 언제라도 잊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당장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으므로 남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심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떠올리면 자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란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오직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희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 가치를 감히 우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행동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품격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려라는 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할때귀 기울이고,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배려는 그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타인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면 더 뜻깊은 배려를 할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차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아함은 바로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일단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면 행동 또한 매우 차분해지며 매사에 좀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살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대체로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안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연이 떠나갔다고 해서 차분함을 잃고 상대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 인연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수없이 좋은 인연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야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은 보통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귀티가 넘쳐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차분한 사람들은 얕은 물처럼 시끄럽게 흐르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 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얘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이거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닭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 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이거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학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